안녕하세요. 찌릿입니다. 오늘은 아날로그 접지정의를 가지고 왔는데요. 저희가 현장에서 접지정을 직접 측정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이러한 장비를 통해서 접지정 값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접지정 값을 좀더 정밀하고 좀더큰 장비로 측정하면 좋지만 이런 간편하게 좀더 컴팩트하게 나온 장비들이 요즘 많더라고요. 이러한 장비들로 아날로그 형식으로 측정하는 접지정의인데 제가 개봉을 하면서 하나씩 보여드릴까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제가 바로 개봉할게요. 박스 안에는 이렇게 가죽같이 되어 있는 가방이 하나 있습니다. 이 가방 안에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오. 우선 꺼내서 하나씩 꺼내고 하나하나씩 이야기를 드릴게요. 구성품은 설명서. 일본어로 된 있는 설명서입니다. 영어로도 되어 있고요. 설명서와 아날로그 접지정의 본체가 들어 있습니다. 굉장히 컴팩트하고 작지 않으세요? 이만하네요. 굉장히 작습니다. 뭐 보조 접지극. 빨간색 접지봉도 같이 있고요. 선도 같이 있습니다. 노란색 똑같이 접지봉 있고요. 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는 아그클립 있고 건전지 A2짜리가 6개가 있어요. 구성품은 이게 전부입니다. 열면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날로그 접지정의입니다. 크기는 손만해서 굉장히 컴팩트하게 가지고 다니기 굉장히 용이할 것 같고요. 들고 다니기도 굉장히 별로 무겁지 않습니다. 그러면 열어서 보도록 할게요. 여기 위에 접지정의와 결선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림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위에는 3정극법, 밑에는 2정극법. 3정극법은 정밀측정법이라고 하고, 2정극법은 간이측정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림만 봐도 어떤 식으로 결선해서 측정을 할수 있는지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림을 보고 결선을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게 단자명은 ESH라고 단자명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EPC라고 많이들 알고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 단자명은 2012년 3월 달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원래는 그게 일본에서 가지고 온 단자명이 있는데요. 지금은 국제 규격 단자명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ESH라고 불러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도 EPC라고 많이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ESH로 수정해서 사용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어드저스트는 0점을 맞춰주는 건데요. 지시값이 0이 되지 않는 상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용하다 보면 0점이 맞지 않을 경우 이거를 돌려서 0점으로 맞춰서 측정을 해주셔야 측정값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네. 이 밑에 창은 검육의 창이고요. 접지정을 측정할 때 검육에 흐르는 전류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도 체크할 수 있고 지전압도 체크할 수 있고 H와 S 결성 상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배터리를 놓지 않은 상태여서 배터리 체크도 할 수는 없지만
스위치를 배터리 상태로 놓고 테스트 버튼을 누르게 되면 배터리에 가게 됩니다. 이 범위 안에 지시값이 되게 되면 배터리가 이상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전압을 확인할 수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H, S, 보조 접지봉의 접지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체크에 지시값이 들어가게 되면 접지 상태가 양호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접지값을 확인하는 레버, 곱하기 100, 곱하기 10, 곱하기 1, 표시값을 어떤 형식으로 표시를 할 거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측정 주파수는 설정하는 스위치인데요. 일반적으로는 575Hz에 놓고 측정을 하긴 합니다. 측정 중에 검열계가 지침이 좀 흔들리거나 좀 안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게 600Hz로 바꿔서 측정을 하게 되면 좀 더 안정한 상태에서 측정이 가능하실 겁니다. 그리고 지전압을 받지 않는 고조파를 차단한 상태에서 측정을 하기 때문에 좀 더 안전된 상태에서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 3 전환 스위치는 2 전극법, 3 전극법을 할 때 전환해서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항 다이얼입니다. 측정한 저항값을 보실 수 있는 다이얼이에요. 보여줍니다. 장비에 대한 어느 정도 설명을 다 드린 것 같고요. 여기에 같이 들어있는 장비 중에 노란색 리드선이 있고 빨간색 리드선이 있습니다. 저희가 삼극 접지법을 사용할 때 측정하고자 하는 접지극을 2로 결선을 하고요. S 같은 경우는 노란색에 연결을 합니다. 이거는 E와 S의 간격을 10m 정도 간격을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S와 H의 간격도 10m 정도 떨어뜨리면서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노란색의 보조선의 길이는 10m, 그리고 이 빨간색의 보조선의 길이는 20m로 되어 있어요. 저희가 얘가 똑같이 20m, 20m라면 S와 H의 결선을 잘못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실수 없이 측정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접지봉은 지면에서 스판층이 도달할 때까지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도 깊게 다 땅에 박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제가 장비를 직접 체크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또 정밀 측정과 간이 측정을 하고 배터리 전압과 지전압 그리고 대지전압 이런 거를 하나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히오키 아날로그 접지전계에 간략한 구성품을 알아보았고요. 사용하는 방법 또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점점 접지저항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고 접지저항을 측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지저항계도 하나씩 보유하셔가지고 측정을 해서 안전한 설비를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제가 측정하는 모습도 보여드리고 좀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